반갑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경철형님. 저는 감자탕 먹고 갑작스레 첫 키스를 하게 됐었어요. 아니 보통 라면 먹다가 뭐 이런 건 들었는데 감자탕을 먹다가 좀 세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건가 보다. 해장하고 들어가기 전에. 그렇네. 그래서 이게 라면이 아니라 그럴 수 있네요. 네. 근데 마음은 설레는데 키스에서 감자탕 맛이 나서 씁쓸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다진 마늘이랑 뭐 가진장님이 다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그래. 그래서 보통 뭐 라면 먹다 키스했어요 정도는 이제 뭐 파스타 먹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냄새가 심해요. 아이고. 문정숙님. 11년 동안 저를 좋아한 친구가 집 앞 담벼락에서 저한테 입을 맞추는데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염증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바로 헛구역질 했었네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언니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막상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데 아이고. 11년 동안 좋아했다가 마음을 표현하는데 아 이럴 수 있죠. 바로 이러신 거잖아요. 그럼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지. 9020님. 저는 첫 키스 때 입을 열어야 하는지 모르고 3분 동안 입만 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뽀뽀와 키스의 또 차이인데 이럴 수 있죠. 첫 키스니까. 맞아요. 이게, 모르죠. 네. 잘. 네. 8162님. 분위기 좋은 밤바다에서 첫 키스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이 야 키스하려나 봐 하고 크게 수군거려서 멀쯤해서 실패한 게 기억나네요. 실패. 아 분위기가 딱 좋았나 보다. 아니 근데 학생들이 그래도 지금 영지 씨가 재현을 키스하려나 봐 이게 야, 잘해. 야 키스하나 봐. 그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야 키스하려나 보다. 막 이러면은 분위기가 확 다운되잖아. 아유, 이거는 학생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 학생들 옆에서 우우우 그래. 화이팅! 키스해! 키스해! 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유. 1400님 첫 연애 때 여자친구와의 키 차이가 30cm 정도가 났어요. 30cm 첫 키스를 하는데 제가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다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 키스는커녕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30분 만에 일어났네요. 아니, 현실이 이런 게 진짜 있구나. 와. 이럴 수가 있네요. 아니 그 디스크가 터져도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터졌어 또. 그러니까요. 아니 자세가 뭐 그 디스크 아이고. 이게 터지 이거 그런 자세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그럼 갑자기 이게 힘이 들어가서 그랬나 봐요. 너무 아이고. 야 근데 상대방도 너무 당황했겠다. 왜냐면 그러니까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30분을. 아이고. 그러니까요. 식은땀 나지. 아 곽영숙님. 첫 키스요?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요. 남편과 듣다가 첫 키스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다른 기억이면 어쩌자는 거죠? 근데 이거면 지금 차안이신 거잖아요. 많이 싸우시겠네요 지금. 네. 영숙님은 지금 많이 싸우시겠어요. 예. 아 근데 이게 서로 근데 뭐 기억을 좀 기억이 오르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도와드리려다가 더 이제 그러니까요.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박혜영님. 늦은 밤 집 앞 가로등 밑에서 좋다 좋다 키스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네. 하루살이 여러 마리가 입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목에 걸려서 거리다가 실패했네요. 아니 근데 하루살이 들어오고 난 이런 거는 이거 지어내신 거 아니겠죠? 근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루살이? 그러니까 많이 하루살이가 그 네. 가로등 미치니까 이렇게 불빛이 밝아서 거기 유독 근데 많았었나? 근데 그러긴 해요. 벌레들은 항상 밝은 쪽으로만 네네. 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가로등 밑에 모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안 지어내셔. 그러니까 차라리 지어내신 거였으면 좋겠어요. 다들 차라리. 차라리 이거 마음이 덜 아프지. 마음이.